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진짜 저도 소개를 드리려고 너무너무 기다렸던 제품인데요. 사전에 소비자 패널 테스트에서도 언제 출시되냐고 진짜 많은 문의를 주셨던 제품이에요. 애터미 토글 묵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쪽에 이렇게 저희 실제 묵은지 제품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지금 아까부터 계속 배가 고파요. 계속 입에 침이 고이는데 일단 묵은지라고 하면 저희들 김치를 그냥 오래 묵히면 묵은지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김치랑 묵은지는 조금 이제 저장 온도나 이런 것들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이렇게 새큼한 김치 같은 경우에는 4도씨 정도에 보통 저희가 숙성을 시켜요. 4도씨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높게 숙성을,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높은 온도에서 숙성을 시키시는데 이게 이제 빠른 시간에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맛이 빨리 나죠. 신맛이 빨리 나는 대신 김치 조직감이 조금 물러져요. 묵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김치보다 한 5도 정도 낮은 온도에서 저희 저장을 하고 그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 두는 게 관건이에요. 묵은지가 가지고 있는 김치보다 더 좋은 물질들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그리고 서서히 숙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깊은 맛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물러지는 식감이 아니라 굉장히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묵은지 이제 유명하다는 곳들을 다 가보고 묵은지가 어떻게 출시를 해야 될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북이농협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묵은지를 위해서 토굴을 파셨더라고요. 토굴을 파서 이렇게 그 안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지으셨어요. 근데 김치라는 제품이 이제 저희가 이제 양산으로 많은 양을 제조를 해서 들이다 보니까 해썹을 받아야 돼요. 토굴에 사실 직접 가져다 놓으면 제일 좋은데 토굴은 해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굴을 판 다음에 그 안에다가 해썹을 받을 수 있는 김치 공장을 토굴 안에다가 넣어놓은 그런 토굴형 저장고에서 묵힌 김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00% 우리 농산물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토굴형 저장고가 좋은 점이 뭐냐면 통풍이 잘 되면서 항온 항습이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0도씨에서 1도씨에 쭉 유지가 되면서 얼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숙성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묵은지를 보통 저희가 6개월 숙성 묵은지를 파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파는 이유가 이게 숙성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묵은지가 굉장히 비싸져요. 이게 같은 온도에서 저장을 해서 오래 보관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6개월부터 묵은지라고 하지만 묵은지가 오래 보관을 하면 할수록 사실 몸에 좋은 물질은 더 많이 나오고 맛도 더 깊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 묵은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개월 이상 저장 기간을 가지고 있는 묵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화학 조미료나 색소, 방부제 같은 것들은 일절 첨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담는 방법에 있어서 천연 재료만 넣고 기본적으로 북이농협에서 판매하시는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셨던 김치에서 애터미만을 위해서 좀 더 엄선된 재료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깔끔한 맛을 위해 100% 다 우리 농산물들을 사용을 했지만 소금 하나도 이제 허투루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 친한 천일염을 넣었고요. 그리고 조기 젓갈이나 이런 것들을 넣은 게 아니라 조기를 일일이 뼈를 발라가지고 조기살을 사용을 했습니다. 조기살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표고버섯 가루라든지 고춧가루 그리고 멸치젓, 새우젓, 멸치액젓 이런 것들을 넣고 진짜 깔끔하게 담근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김치를 담는 양념보다 묵은지 양념은 조금 간촐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만들어야지 굉장히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으면서 시원한 맛이 구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감칠맛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맛들이 굉장히 잘 구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제조하는 방법 자체로 저희랑 같이 일을 했던 북이농협에서 진짜 많은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미 잘 나가는 김치 브랜드로서 정말 많은 상들을 받으셨고 또 맛 평가에서도 굉장히 전문가 집단에게 굉장히 좋은 소비자 만족도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김치고 그 김치에 또 애터미 오롯만의 또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더욱더 고품질로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김치가 좋은 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김치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묵은지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묵은지를 보통 생각을 하실 때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예전에 방송을 한번 나오면서 김치에는
누군지는 유산균이 있는데 누군지는 유산균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실제로 유산균은 일정 이상 계속 증가를 하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뚝 떨어져서 항상성을 이렇게 유지하게 됩니다. 누군지는 근데 그 유산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포스트바이오틱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누군지는 그게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산균이 활동을 하면서 배양을 해놓은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그게 실제로 장내 미생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많은 연구 보고서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많이들 신경 쓰시는 이제 뭐 체중 증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묵은지 자체가 항비만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또 많이 보고서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묵은지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기능이나 이런 장내 미생물 균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유익균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장내에 있는 똥보균이나 이런 것들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실제로 180g 이상 섭취한 여성이 훨씬 더 비만이 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아미노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아미노산에서 가바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나오면서 30여종 이상의 아미노산이 실제로 검출이 되는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묵은지 자체가 그냥 단순히 김치를 오래 묵혀가지고 맛을 위해서 먹는 제품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건강에도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해썹을 받은 상태에서 제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식품 인증 당연히 받았고요. 그리고 모든 재료를 100% 국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국산을 사용할 수 없는 성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표시는 95%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한국산을 사용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오록과 부기농협과 같이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부기농협에서 기본적으로 이 저장하는 방법,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도 많은 기관에서 굉장히 우수성을 인정받았던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사실 이제 묵은지를 드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맛이잖아요. 맛있게 먹으려고 드시는데 저희가 이제 모든 제품들은 사실 사전 시식도 하고 평가도 하는데 저희가 묵은지를 10명이서 시식을 하면서 무려 10kg를 드시는 기염을 토했던 제품입니다. 실제로 요만큼씩 담아서 시식을 돌렸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사람들이 밥을 가져다가 햇반을 돌려서 실제로 시식단에 거의 한 명당 1kg씩 시식 자리에서 먹었던 그런 제품이니만큼 맛은 정말 보장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김치가 아마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예전에 어머니가 장독대 깊이 묻어갖고 가지고 있던 김치를 빼서 주셨던 그 시원한 맛을 아마 느낄 수 있는 거의 국내에서 유일한 김치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런 맛들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부기농협에서 진안 고원 쪽에 있는 굉장히 깨끗한 배추들을 엄선을 해서 그 배추들을 또 간수를 뺀 천일염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그리고 세척이나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묵은지 상태에서도 그냥 단순 6개월 정도 해서 묵은지 명만 획득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20개월 이상 정말 같은 온도에서 보관을 하면서 묵은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영양물질들이 배가 되어 있는 딱 정점에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은지 같은 경우에는 받으셨을 때 저희가 이제 4.5kg 단위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팩이 들어가 있는 포장 상태로 아마 배송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묵은지는 더 이상 씌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얘는 0도에서 마이너스 1도에서 쭉 보관이 되었던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시는 즉시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0도씨에서 1도씨에서 보관을 하면 좋은데 이제 통을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굉장히 잘 돼서 그 정도 온도에서도 김치가 얼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쓰시는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꽉꽉 채워서 이렇게 서랍을 닫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도에서 3도 정도 맞춰가지고 보관을 해주시면 계속 맛있는 맛을 유지를 하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묵은지를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요리들을 하게 됐는데 정말 양념 하나도 없이 돼지고기 앞다리살 조금 하셔가지고 그냥 이것만 넣고 끓이시면
하면 그냥 완벽한 묵은지 침이 되고요. 그리고 두부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두부김치를 만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김치만 썰어가지고 정말 맨 하얀 쌀밥에 드셔보시면 진짜 애터미 묵은지가 가지고 있는 맛이 진짜 대단하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애터미 토굴 묵은지는 저희가 진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준비를 했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김치를 실제로 만들어서 20개월 이상 사실 토굴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과정상 저희가 계속 생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정 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지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꼭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묵은지 굉장히 좋아하는 묵은지 파고 시중에 유명하다는 묵은지 관련 식당들 다 다녔는데 정말 갑오브 갑입니다. 정말 최고예요. 최고고 일단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칼로 한번 썰어보시면 일단 그 칼에서 느껴지는 그 아삭한 촉감에 정말 놀라게 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묵은지는 굉장히 무른 상태에서 이렇게 썰게 되는데 그런 느낌 하나도 없이 진짜 아삭아삭하게 살아있는 식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묵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